지금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참아야 돼요. 5월, 6월, 7, 8월을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7, 8월까지 마음은 급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도 5개월이나 남았어요. 예, 지금 시작해서 1, 2차 다 학계 가신 분들 많아요. 인터넷에 수기 보면은.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10년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지금 공부 되겠어요? 그래도 한 5개월 정도가 적절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지금 5개월 동안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합격이라고요. 120문제 맞추면 합격인데 아직도 150일이 넘게 남았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합격하고도 남는다고요. 그 대신에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170일 남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152일. 예. 그래서 김난도 교수가 그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오히려 점수 잘 나오면 그건 독배예요. 독이라고 독. 지금 점수 잘 나오면 누구나 인간은 지금 점수 잘 나오면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소홀히 하면 또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을 수만 있다면 최대한 점수는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17.5점 정도 나오면 적절한 점수예요. 예, 하루에 한 개씩만 하면 되니까. 자, 75페이지 지도감독. 이 지도감독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파트인데 시험에 평균 두 문제는 나옵니다.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1번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은 우리 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12번에 프린터 12번에 지도감독관청이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청을 보니까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물론 이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포함됩니다. 지도감독관청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미리 예습을 하면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대한 지도감독은 지회라 하더라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지부지회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 이 지방법원장은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 우리 프린트 40 지체 없이 보고가 몇 번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40, 50번에 있나? 예,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3번.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다. 자, 다시 그러면 서브노트 75페이지입니다. 3번에 지도감독 사유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제도가 있었고 수시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기검사, 수시검사 모두 삭제됐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및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검사 정기검사 제도는 삭제됐다. 4번 지도감독의 방법입니다. 1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소속 공무를 하여금 중개사무소 가로 안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도 지도감독하러 나갈 수 있다고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으로 간판 달고 중개업하고 있으면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수리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증표 즉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증명서입니다. 공무원증 또는 조사검사증명서 하면 X입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사무소에 중개사무소에 나가면 자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76페이지 지도감독 위반시 제재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프린트는 55번에 10번 55번에 10번 11번 12번 13번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상 명령 위반을 거짓 보고라고 적어놨죠. 거기는 감독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게 감독상 명령이라고요. 보고하게 했는데 거짓 보고를 하거나 또는 보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거짓 보고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와 거짓 보고를 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똑같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다르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그 다음에 거짓 보고를 한 매수신청 대리인. 매수신청 대리인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거짓 보고 즉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매수 신청 대리 임의적 취소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임의적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는데 네 가지가 다르잖아요. 이런 비교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행정처분인데요. 제가 옛날에 행정처분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인데 자격 취소는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합니다.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18번에 있습니다. 18번. 18번.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되어와 똑같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선고받은 자기 때문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 처분 및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밑줄 치십시오. 그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자격 취소의 경우 청문, 자격 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이것을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2번. 5일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5일이라는 숫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한번더 있습니다. 자,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보면은 교부한 1번부터 7번까지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격증 준 사람이 다시 줍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되었을 때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증 미반납 과태료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근데 청문과 의견 진술 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청문은 자격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을 해야 되고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요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청문이라고 안돼 있고 우리 조금 전에 그 서브노트 7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필요한 절차라고 돼 있죠. 필요한 절차.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게 바로 청문과 의견 진술까지 이행을 해서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77페이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우리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월 범위 내에서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 77페이지 그 표 우리 프린터는 19번에 있는데요. 77페이지 박스를 보니까 자격정지가 6개월짜리가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6번, 7번이 있습니다. 요 3개는 6개월, 나머지는 4개는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죠.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정지 할 수 있는 사유는 이중검인확인서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는데 6개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 인장등록위반 그 다음에 확인설명을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은 3개월. 물론 법에는 6개월이 한데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자격정지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7페이지 그 박스 동그라미 7번에 법 33조 각호라고 했는데 33조 1항 각호 각호 앞에 1항을 넣으세요. 33조 1항 각호에 규정된 금쟁일 한 경우입니다. 2항이 신설됐거든요. 2항은 뭐냐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죠. 그 누구든지는 주로 아파트 커뮤니티 입주자 대표의 이런 거기 때문에 이항은 그런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동그라미 7번 77페이지 그 박스 동그라미 7번에 법 제38조 각호를 38조 1항 각호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자격정지 해당 사실 통보 등입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7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격 취소한 시도이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야만 했잖아요. 자격정지는 보고하거나 통지 규정이 없다. 다른 시도이사에게. 다만 그 동그라미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동그라미 1번은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시도이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규정이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하여
그 국토교통령에 있는 구체적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 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위반 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다 참작해야 됩니다. 우리 그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아무리 길어도 가중하는 경우에도 자, 자격 정지 사유를 봤습니다. 78페이지. 자격 정지 사유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몇 번에 있습니까? 19번에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 자, 그다음에 78페이지 등록 취소. 우리 프린트는 66번에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가 뭐냐면 그 박스 78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해가 해산,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 되어 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회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아, 이게 양도되고, 이게 업무정, 이게 지금 앞에 이것까지 말했네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회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이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 해부결의 소양 없이.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프린트는 17번에 있습니다. 프린트는 17번에 있는데 우리 서브노트 79페이지와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7번하고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17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7번에 있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겸임,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상대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제 14조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제 33조 1항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33조 2항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라고 했죠? 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두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6월 초과 무단 휴업, 등록 기준 미달. 지금 이 순서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7번 순서입니다. 79페이지 서브노트는 법조문 순서고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증 등 반납입니다. 반납. 취소 세 개는 반납합니다. 취소 세 개는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당연히 원본을 반납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이 취소 세 개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 세 개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는 청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지만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반납 규정은 없습니다. 취소 세 개는 청문, 취소 세 개는 반납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51번에 44. 51번에 44, 45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망, 해산, 사망, 해산이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원래 사망하면 해산하면 다 등록 취소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하고는 조금 거기는 사망, 사망, 해산, 해산 이렇게 적어놨죠?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입니다. 4번에 등록 관청은 개업공개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6월 우리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분사무소별로 명할 수 있는데 등록취소는 분사무소별로 등록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주된 사무소 등록취소되면 분사무소도 업무 못합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돼도 분사무소는 업무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사무소별로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46번에 동그라미 6번 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횟수 동기결과 횟수 밑줄 치시고요.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분의 1 프린터 56번에 보면 2분의 1에 보면은 3번, 4번, 5번, 6번 박스로 네모하시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5분의 1에 보면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5% 이하 과태료 요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80페이지 15개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를 보면은 1번, 4번, 11번, 12번, 13번 6개월이고요. 15번 6개월짜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15번에 1개월짜리 세모 하시고요. 삼각형 나머지 9개는 3개월입니다. 6개월이 5개, 1개월이 1개 나머지 3개월이 6개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0번에 있습니다. 20번 20번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가 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9개가 있고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구체적 기준 6개월이라고 2개월은 우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1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기소. 2번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은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고요. 구체적 기준
글의 사실을 글의 종호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직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를 위반하면 3개월,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구체적 기준 3개월, 기타 등등 그 밖의 입법 또는 입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구체적 기준 1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앞에 5개가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다. 81페이지. 그래서 보면은 그 박스를 보면 보고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인수회사에게 통지해야 되고 나머지는 보고 규정이 없다.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죠? 자격 정지, 업무 정리는 반납 규정이 없다. 81페이지 5번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예, 지정 취소 사유는 우리 프린터는 8번에 있죠. 8번. 지정 취소 사유 8번에 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거래 종목 사업자 할 때 부운정 1회라고 했죠. 그 집 부정한 망 뭐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종목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1회.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6번 청문 사유입니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취소 3개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한다고 했죠. 취소 3개 청문한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의 지위의 승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가 기록을 승계한다는 이야기고요. 2번 행정처분 효과 승계.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1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박스 안에 폐업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승계할 수 없다. 니은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는 1년이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칠판을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 취소. 절취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폐업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하신 분 중에서도 뭐 경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이중 직업이 문제가 됐어요.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뭐그 규정에 보면은 비사실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이러면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표 내버리면 의원 면직이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다 받는데, 만약에 징계돼가지고 징역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연금도 깎이죠, 공무원들. 그래서 사표 수리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사표 이거 폐업 신고하면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걸 악용을 많이 했다고요. 등록 취소 당하려고 하니까 폐업을 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등록해버리면 새 출발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과 기록을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1년이 아니고 그냥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등록을 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등록을 취소합니다. 1년 휴업을 했다더라도. 그럼 등록 취소되고 나서 몇 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요?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는 폐업기간 3년에서 폐업기간 1년을 빼준다.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돼요? 2년만 지나면 됩니다. 이게 2006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이 없다. 즉 옛날에는 이렇게 1년간 폐업했다 다시 등록하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년간 폐업했고요, 또 등록 취소되면 2년간 중개업을 못하면 결국 처음부터 곧바로 등록 취소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결론은 합해서 3년 동안 업무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했다는 건 이미 제값을 치른 걸로 보죠. 어차피 바로 등록 취소돼도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할 수 없습니다. 왜? 업무 정지는 최고 길어야 6개월인데, 이 6개월 업무 정지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 하지 않습니다. 1년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3년이면, 등록 취소가 3년이면 이거는 6개월로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1년입니다. 법조문에 1년.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다가 10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업무정지만 받으면 됩니다. 왜? 이 기간 동안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잔머리 굴려서 행령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해도 휴업해도 사무소 이전에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 폐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과거 전과 기록 다 승계되기 때문에 비록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을 이제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까지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협회부터 공인중개사 법령을 모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부분을 모두 끝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한 주 만에 다 끝나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무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